3, 2, 1. 안녕하세요. 엑소 덕후팀입니다. 주세 빵. 탕.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덕후팀입니다. 저희는 을지로 입구역에 있는 스타 에브뉴에 도착했습니다. 오, 그럼 이제 엑소를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요? 예, 좋아요. 스타 에브뉴에 있는 찬현님과 손을 한번 맞대보겠습니다. 정말 제 손이랑 잘 맞지 않나요? 이건 운명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손을 대고 3초 동안 이렇게 누르면은 짜잔! 신기하죠? 카이 오빠 잘생겼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미들의 성지 유정식당 앞에 와 있습니다. 짠! 우리 지금 돌아갈까요? 좋아요. 저희 삼박이랑 흑돼지 돌솥 비빔밥 하나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헐, 저기 봐요. 아미들 진짜 많이 왔다 갔나 봐요. 우와, 사인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자, 이거 방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탄 비빔밥이야. 유정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이 쌈밥은 맵지 않아서 젠마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한식이었어요. 저희 두 번째 장소 리퍼플러에 도착했어요. 찬열 오빠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파스타 가게예요. 저는 일단 찬열님께서 추천하신 김치 아라비아타 시키려고요. 저는 까르보나라 할게요. 사장님. 역시 왜 찬열님께서 이 김치 아라비아타를 추천하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저희가 두 번째 목적지는 K스타 로드 도착했어요. 예. K스타 로드는 한류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조성한 거리입니다. 이거 딱 젠마 씨 얘기네요. 아, 그러네요. 저희 위한 글씨네요. 오, 방탄배어 어디 있지? 저기 방탄배어. 방탄배어 드디어 찾았어요. 방탄배어. 드디어 저희는 마지막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또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행은 식구랑 계획이 즐기잖아요? 원래 라면은 이걸로 끓여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와, 이런 거 처음 봤다. 자니얼이랑 세훈이가 이걸로 만들어 먹었구나. 와, 진짜 맛있어요. 저도 친구들 데려가서 여기 라면 먹어야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엑소처럼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인증샷 찍을까요? 좋죠. 벌써 방탄소년단 덕후투어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태원에 있는 라인프렌즈 스토어인데요. 라인프렌즈가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샵인 만큼 이곳 2층에서는 방탄소년단과 콜라보레이션을 한 BT21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태원 라인프렌즈 3층에는 BT21 카페가 있어요. 저희는 쇼키와 친미를 시켰어요. So sweet! 살마 씨와 함께했던 엑소 투어. 오늘 정말 환상적인 하루였는데요. 정말 성덕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네, 오늘 갔던 곳들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많이 놀러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의 은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럼 엑소 사랑하자.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K-pop 투어를 같이 해보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I hope the ones you really interested in K-pop, you should try on this kind of tour. 방탄 꽃길만 걷자.